변호사님 유명해요. 인변 활동하실 때 파이터셨다고. 매스컴에서 이 사건 관심이 많아. 워낙에 좋은 기회라. 양변한테도 회사 얘기도.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랑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임지우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에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크로스!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야!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우야.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 옛말을 믿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나 지우나 할 만큼 흑담선흑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좀 부대야 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은 그집 가정 누가 자살로 위장하고 주인을 살해했다. 양병이 주도를 해서 준비를 지내셨으면 좋겠어. 10년을 가족같이 지냈어요. 자꾸 왜 그랬겠어요? 왜? 그게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 임지우.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카메라 지금.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학생 맞지?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알았어. 자폐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전 지우를 믿어요. 나는 의료인과 내 논리를 믿거든요. 임지우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필재입니다. 신이 내린 사무장, 브로커, 필재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길 막을 거면 영장 들고 와. 특유. 지금까지 맡았던 거는 변호사, 뭐 검사, 주로 이제 사자들을 많이 맡은 사무장. 이 역할은 제가 앞으로도 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검찰도 경찰도 두 손 두 발 다 든 브로커, 필재에게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지금 대제철 며느리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원치 않게 대기업 재벌 살인 사건의 그 배후를 수사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반스까지 싹 벗을게. 아빠 소매! 누명을 쓰고 변호사 사무실 필지한테 구제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역할입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도 있고 무슨 화남도 있겠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몇 시간씩 잡아놓으면서 최소한의 조치도 안 취했다 그 말이에요? 설마 미란다 원칙은 하다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사대보매 와리사말. 사실은 제가 변호사인데 제 밑에 이제 사무장인 필재를 도와서 큰 사건을 필재가 해요. 제가 못하고. 양가 이놈 현대차도 몰았나? 사무장을 도와주는 변호사 역할. 이 새끼가 돌아갔나? 대 가문의 모든 판단은 내가 해. 큰 재벌 집안의 안주인이에요. 태생부터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여사님이니까. 없는 것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후련함, 통쾌함 같이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또 재밌고 유쾌한 그런 영화 한 편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신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원초적인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신과 함께 인가연에서 모티브가 거기서 출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주신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신과 함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벌의
완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가장 빠지면 안 될 것들이 1부와 2부의 서로의 연관성, 관계성, 통일성,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해봤어야 되고. 괜찮은데? 저승에 대한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1부에서 잘 직조해야 돼서 어찌 보면 신과 함께 인가연의 예고편이 신과 함께 죄악월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수홍도 보통 사람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라는 걸 강림이 느끼고 난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과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 편에서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홍의 심정 또 수홍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림이 받게 되는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의 교류가 훨씬 더 농도가 짙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그 인간관계는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너무 착한 덕준이지만 해운맥 저사님을 대할 때는 약간은 좀 잘 볼 수 없는 그런 표정들도 나오고 진실을 알아감으로써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극복하고 났을 때의 서로를 이해하는 성장의 단계에서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성주신은 가택신이죠. 집을 지키는 그 집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 또 차사들의 과거를 또 되짚어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야기 전달자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줬어야 됐고요. 정지 씨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사와 대사 사이에 행간까지도 다 읽어내시더라고요. 큰 부탁 없이 모든 장면들 잘 수행하셨던 것 같아요. 1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드라마적인 완성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뭐 그 드라마적인 탄탄함은 험제부 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기가 봤을 때 또 다른 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아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좀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카메라 뭐가 있나? 그거 한번 잡아. 기다리신 것만큼 충분히 여름 극장에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신과 함께 인가연 8월 1일 극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신과 함께 화이팅!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해당 망자에 따라 가벼운 죄부터 시작해 무거운 죄까지 직접 배정합니다. 판관들께 묻겠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8명의 목숨을 구해내느라 동료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목숨의 무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김자홍! 김자홍! 죄인이야? 살인지어 화탕용도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보조 변호사 월직 차사 덕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김정 씨. 귀인이에요, 귀인. 저승의 죄는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가 이번 쪽에 아저씨 기소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야. 스캔하고 있는 거라고. 너랑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월직차사 이덕춘,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갑니다. 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살인지역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피고는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빨리 잡아요! 내가 갈게요, 마지막 재판까지! 그 19년 만에 만난 정의롭다는 망자가 이승의 원기로 불러내 저승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냐?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